예. 그 당시에는 근데 좀 약간 너무 이국적이라 약간 튀는 외모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 안 보고 지금 뭐 혼혈 좀더 외국계. 계를 많이 보셨고요. 네. 가정에 있는 유부남 교수님을 유혹하는 아하. 대학생 역할. 아 유혹되죠. 예, 예, 예. 유혹되죠. 뭐 나를 짝사랑한 남자를 우습게 알았다가 혼자 나중에 실연당해서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다 치료받고 난 그런 역할도 있었어요. 저는 다 봤어요. 산증인 산증인. 워낙 연기를 잘하셔서 연기 공부하려고. 연기 공부하려고. 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 정도로 독보적이에요. 지금도 그런 배우는 없어요. 예, 그럼요. 뭐가 그렇게 리얼하게 연기됐어요, 제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 부끄러워하신다. 사실 김진아 씨 하면은 어마어마한 집안. 예, 아, 그럼요. 집안이요? 예, 예. 그럼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 배우. 김진규 선생님. 이야. 국민 배우. 그 아버님께서 한 600편 정도의 영화를 하셨어요. 600편이요? 네. 저희 아버님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집안 자체가 다 연예인 가족이에요. 연예인이 대략 몇 명 정도 돼요? 한 13명 정도. 13분? 자, 이특 씨. 그냥 슈퍼주니어 로얄 패밀리. 일단 아버지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진규 씨고요. 네, 영화배우 최고의 어머니입니다. 자, 어머님은요. 굉장히 유명한 한국 최초 화장품 구르무 모델이셨어요. 어머니랑 영화 같이 찍은 거 있죠? 어머니랑 이제 제가 했던 작품이 수렁에서 건진 내 수렁에서 건진 이거 보시죠.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 어머니시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지금 한창 수렁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예, 예. 사상 최초로 진짜 어머니를 새우 꺾기를 예. 와. 마약 같은 걸 사려고 예, 예. 엄마한테 돈을 달라 하면서 막 엄마하고 실패를 한 적이 있는데 결론은 이제 사탄의 인형. 아이고. 착해다. 네. 결론은 이제 다른 분은 또 누가 있나요? 오빠 가볼까요? 네. 오빠 오빠는 김진 씨 영화 모델이시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남동생이 이제 김진근. 맞습니다. 저 자기야에서 만났었는데요. 네. 다 배우죠. 아 여기 같이 하셨어요? 저도 같이 연기했었고. 아 그랬어요? 올케. 아 남동생 진근이의 이제 와이프가 정혜연. 배우죠. 정혜연 씨. 자기야에 같이 나왔어요. 네. 이번에도 아마 또 작품 하고요. 자 이모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모부. 부탁해요. 이덕화 씨가 이모. 어머머. 네. 저희 두째 이모의 남편. 저 뭐라고요? 다시. 진아. 이모입니다. 부탁해요. 댄싱이었습니다. 아 좋아. 예전에 같이 그 MC 보지 않았어요? 네 토토즈. 아, 맞아. 토요일은 즐거워. 예. 토요일은 즐거워. 대단한 프로그램이었죠. 그때 그렇죠. 이덕화 씨랑 같이. 그렇죠. 제가 예. 이제 이모부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편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손톱에 매니큐어도 칠하면 안 되고 규제가 심했죠. 이렇게 뭐 좀 야한 옷을 입으면 안 됐었어요. 예 맞아요. 어깨가 하나 이렇게 드러나는 옷을 입었는데 네. 위에 이제 조종실에서 이제 피디님이 내려오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이모부가 야 괜찮아 괜찮아 진아야 그냥 해. 내가 알아서 해줄게. 내가 얘기해줄게. 그래서 이렇게 저를 많이 커버해주시고 즐겁게. 괜찮아. 그냥 가면 돼. 아 좋아. 생각하는 스타일. 자, 제부. 자 다음 제부 공개합니다. 네. 제부. 오. 인간 네. 박사님. 최병서 씨. 그래서 이덕화 씨랑 최병서 씨랑도 굉장히 친해요. 굉장히 친하죠. 예. 맞아요, 맞아요. 사돈 남았습니다. 사돈도 씨. 대박이에요? 대박입니다. 오. 자, 공개! 와. 현인 선생님. 신라의 달밤. 네. 오, 그 현인 선생님 맞아요? 네. 현인 선생님은 저희 이제, 그러니까 언니의 시어머님 되시는데, 또 그 외에도 이제, 뭐, 이덕화 선생님, 이모부의 또 아버님도 예춘 선생님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규혁 씨라고 코미디언 예, 예, 이규혁. 씨도 저희 이모부시고요. 그리고 또 이덕화 씨 딸도 지금 또 연기하고 있고요. 가족 모임이 있으면 거의 드림하이네요. 그러니까. 아니. 구은 씨 만나고 싶었는데 네. 만나보니까 매력있어요. 고마워 진아. 저희 그러면은 가서 도움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애기 한번 보여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도 되겠습니까? 어머! 너무 좋다. 어머! 어머! 아니 그렇죠 머리를 이렇게 버리시라 버리시라